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GTQ 1급 자격시험을 학습하게 된 저자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4의 기출 유형 따라하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고급 툴 활용 부분인데요. 저희가 먼저 새로운 작업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실제로 풀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파일 뉴를 통해서 새 문서를 만들어 주시고 실제 문제 사이즈인 400에 500픽셀로 입력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72 RGB 화이트를 확인한 후 OK를 눌러주세요. 그림과 같이 나타나면은 이제 가이드를 만들 차례인데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뷰 메뉴의 뉴 가이드에서 기본적으로 버티컬 포지션 100을 통해서 100픽셀 위치의 세로형 가이드를 만들고 같은 방법으로 뉴 가이드 메뉴를 통해 각각 200픽셀 또한 300픽셀의 가이드를 만듭니다. 또한 가로 방향으로 호리젠털 설정하고 100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고 또는 눈금자를 이용해 쉬프트 키를 누르며 드래그하여서 이와 같이 눈금자를 먼저 만들어 우리가 풀이할 때그 크기와 또 레이아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파일 Save As를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의 성명,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문제 번호 1번 이와 같이 입력한 후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작업을 시작하고 다음으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통해 불러오는데 우리가 현재 CD에서 파트 4 안에 있는 챕터 2 안에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에서는 먼저 1급-1을 선택해보죠. 열기를 눌러 1급-1을 선택한 후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맞지 않는데요. 결과물을 확인하시면서 나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오른쪽에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맞게 이동시켜 주신 다음에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필터 메뉴에서 아티스틱 그리고 페인트 덥스를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결과물이 나타나면은 바로 미리 보기 하시고 확인을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옵션은 변경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다음으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여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즈 역시 동일한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시고 모양은 스쿨 모양을 선택합니다. 사람이 들어있는 모양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픽토그램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스쿨 더블 클릭하여 선택하시고 스타일은 논으로 없음으로 설정하시고 컬러는 임의 색상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화면에 드래그하여 결과물에 있는 그리드를 확인하시고 그와 유사하게 쉬프트를 누르시며 드래그 앤 드롭 하여 주시면 되겠죠. 드래그 앤 드롭하여 주신 후 무브 툴을 가지고 적절하게 위치시켜 이동시킵니다. 보면 이와 같이 발 부분이 잘려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재조절하여 이와 같이 키우거나 또는 너무 크다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이드 기준으로 크기와 위치를 맞춰주신 후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볼게요. 애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통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것입니다. 먼저 스트로크 선을 선택하시고요. 자, 사이즈는 3픽셀로 선택하시고 컬러 부분은 F6개 흰색으로 설정하여 줍니다. 다음으로 이너 섀도우를 추가하여 내부 그림자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다면 OK를 눌러 빠져나오시고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거예요. 파일 오픈을 통해서 다른 파일인 1급-2를 열어보겠습니다. 1급-2를 불러오셨다면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시고 다시 작업 화면으로 돌아와 그린 모형 위에다가 붙여넣습니다.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은 후 무브 툴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미지가 가려질 수 있게 채워 넣어주시고 다음으로는 방금 가져온 레이어 2와 우리가 만들었던 쉐이프 1 사이를 Alt를 눌러 클릭. 바로 이와 같이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이 상태에서 또 다른 파일을 불러옵니다. 파일 열기를 통해서 1급-3을 열어주시고 여기서 강아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배경이 단색이니까 매직 원드 툴로 배경을 한번 클릭하여서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하여서 선택 반전 셀렉트 인버스를 클릭하여 강아지 부분만 선택한 다음에 복사합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요. 작업 화면으로 돌아와 컨트롤 V로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컨트롤 T를 눌러 크기 및 위치를 조절합니다. 이와 같이 Shift를 눌러 조절하시고요. 또한 위치는 결과 화면을 보시면서 그리드를 보시면서 적절한 사이즈로 이와 같이 맞춰 넣으시면 되겠죠. 자, 되셨다면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네요. 애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클릭하신 후 다음으로 드롭 섀도우를 설정해주면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펜툴을 가지고 패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를 제작을 하실 때 펜툴을 선택하신 후 옵션에서 쉐이프 레이어즈 첫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시고요. 다음으로 스타일은 없음으로 설정하시고 컬러 임의 색상으로 설정하여 나비 모양을 그리는데 나비 모양이 결과값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금 비뚤어져 있어서 회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회전된 모습을 처음부터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요, 우리가 처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는 먼저 평행하게 그려준 다음에 나중에 컨트롤 T로 회전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나비 모양을 그려주세요. 결과물을 보시고 따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툴을 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로 나비를 그리셨다면 다음으로 컨트롤 T를 눌러서 쉬프트를 눌러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위치를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결과 화면에 나타난 그리드 가이드를 따라서 기준으로 삼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상태로 패스 패널로 돌아가서 보시면 쉐이프 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시 쉐이프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패스로 저장합니다. 문제에 어떤 이름으로 패스로 저장하라 라고 조건이 나타나 있는 경우 그 이름으로 그대로 패스를 이름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나비라는 이름으로 지정해 준 후 OK를 누르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건 임시 파일로 사라질 것이고요. 이름을 지어준 패스만이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확인할 때 패스를 확인하면 이렇게 만들어준 이름 지어준 패스가 나중에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패스 작업을 마쳤다면 패스의 빈 부분을 하단을 클릭하면 이렇게 패스가 사라져 보이게 되고요.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레이어즈 패널로 돌아가면 만들어진 나비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때 애더 레이어 스타일 연출을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라디언트를 클릭해서 색을 변경할 겁니다. 첫 번째 나타난 왼쪽에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고 색상을 지정해 줍니다. 여기서는 먼저 영문 FF 6 영문 2 숫자 02 설정해서 주황색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컬러 스탑 부분에는 EAFF 숫자 00 노란색이죠. 이와 같이 주황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형되는 그런 그라디언트를 만들었다면 OK를 누르고 여기에서 앵글 각도를 마이너스 110도로 설정하여 주시면 이와 같이 앵글이 변화되면서 실제로 그라데이션이 적용되는 각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왼쪽에서 아우터 글로우를 설정해 주시면 약간 빛나는 효과가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스를 만들고 또한 스타일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입력 및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볼까요? 자,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세로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 호리젠털이 아닌 버티컬 타입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버티컬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 옵션 바에서는 도둠 채로 변경하여 주시고 폰트 사이즈는 45포인트로 설정, 엔터를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컬러 부분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298C00 녹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로 상단 우측부터 시작해서 클릭하여 기분 좋은 산책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기분 좋은 산책이라고 이와 같이 입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은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를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하시고요.
다음으로 레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Add a Layer 스타일 단추를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Bevel and Emboss로 입체 효과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Stroke을 선택해서 사이즈를 3픽셀, 컬러를 F6개 화이트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글자 배치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후 Move Tool을 이용하여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최종적으로 결과물과 비슷해졌다면 바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출 시에는 View, Clear Guide를 통해 가이드를 모두 삭제하시고요. 또한 이 상태에서 파일 Save As를 통해 JPG 포맷으로 변경해서 최종 파일을 여러분들이 만드신 완성 폴더에 저장하시고 그리고 10분의 1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이미지 메뉴의 이미지 사이즈에서 40, 50으로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이시고 OK를 눌러주셔서 10분의 1 사이즈로 줄어든 상태로 바로 Save를 눌러 PSD로 저장합니다. PSD로 저장하고 JPG로 저장한 파일을 두 개를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송하시면 감독관에게 전송이 되는 시뮬레이션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풀이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했던 화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한 번에 없애시려면 Close All을 눌러서 없애시면 저장한 모든 파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한 번에 닫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사진 편집 응용 문제입니다. 먼저 새 작업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은 1번과 동일한데요. 먼저 여기서 만드실 때 이름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G123 이렇게 수험번호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자리에서 받으신 수험번호를 적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시고 2번이니까 문제 2번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크게 정해져 있죠. 1번, 2번은 가로, 세로가 400, 500으로 똑같습니다. 이 상태로 OK를 눌러주시고 그 가이드 작업을 아까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100픽셀 단위로 이와 같이 마지막에는 가이드를 없애지만 작업 중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이드입니다. 반드시 룰러가 켜져 있어야 가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점 룰러를 먼저 꺼내주셔야겠죠. 룰러는 컨트롤 R을 눌러 꺼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가이드를 먼저 만드시고 다음으로 저장하고 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임시 파일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파일을 열어서 불러오고 합성해보죠. 파일 오픈을 통해서 이번에는 2번 문제 챕터 3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1급-456을 한 번에 선택해서 그때그때 불러오죠. 자, 2번 문제에 대한 4번, 5번, 6번을 불러왔습니다. 먼저 1급-4 배경으로 쓰일 이미지를 전체 선택합니다. 컨트롤 A로 전체 선택, 컨트롤 C로 복사, 그리고 작업 화면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와 같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로 결과 화면처럼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Move Tool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여 주셔서 살짝 사진을 위로 올려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나무 가지가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옮겨주시고 이제 필터를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배경 부분에는 거의 다 필터를 적용하도록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필터 메뉴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브러쉬 스트로크스, 브러쉬 선에서 크로스 엣지 바로 그물론을 선택하여 주시면 이와 같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 OK를 눌러 기본값으로 설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합성 파일인 1급-5를 열어보죠. 여기 연필이 있는데 여기서 연필들만 선택하고 싶다면 바로 우리가 매직 원두 툴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매직 원두 툴을 선택하고 여기서 톨러런스를 조금 줄여주셔야 이 하얀색만 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5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컨티거스 인접 항목은 체크를 해제하여 주셔서 배경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그 안쪽에 있는 항목까지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마우스 클릭하셔도 되지만 선택 반전 단축키를 써보자면 Shift Ctrl I를 누르세요. Shift Ctrl I를 누르시면 선택이 반전됩니다. 이 상태로 Ctrl C로 복사하시고요. 다음으로 작업화면에 Ctrl V 하여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Move Tool을 사용을 하여서
이동한 뒤 실제 결과물처럼 나타나게 회전을 시키세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검정색이 가장 오른쪽에 나타나고 녹색 펜이 이렇게 왼쪽에 나타나도록 회전을 시켜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하여 더블 클릭하여 주시면 결과물과 비슷해지죠. 다음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Add a Layer Style 단추를 눌러 드롭 쉐도우를 여기서 적용해 주시면 그림자 효과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옵션 그대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색상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매직 원드 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검은색 색연필,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색연필만 선택하려고 해요. 그래서 색상을 보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직 원드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톨러런스를 조금 높여봅시다. 아까는 낮췄는데 이제는 50으로 높이고 그 다음에 컨티거스는 체크해서 인접 항목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검은색 색연필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넓은 범위가 선택되죠. 자, 그래서 색연필 몸통 검정색 부분을 선택했고요. 이 상태로 보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네 번째 아이콘 Create New Fill or Adjust Layer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 Hue Saturation을 사용합니다. 먼저 색상을 적용할 때 Colorize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만들기 위해서 Hue 색조를 220으로 그 다음에 Saturation 채도를 70으로 다음으로 명도를 25로 입력하여 보시면 검정색이 파란색 몸체로 바뀐 것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면 성공적으로 보정이 된 것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슬라이더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색상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파일인 1급-6을 열어서 여성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도 매직 원드 툴을 사용할 텐데요. 여기서는 배경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의자 안쪽까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컨티거스 옵션을 해제해야 합니다. 인접을 해제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의자 안쪽 부분까지 똑같은 색상 다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선택 반전을 위해서 아까 사용했던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 선택 반전을 한 후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작업 파일로 돌아와 컨트롤 V로 붙여넣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하시고요. 다음으로 컨트롤 T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좀 줄여줄 수 있겠죠? 위치도 조절합니다. 하셨다면은 이 상태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레어 스타일, 에더 레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시고 여기서는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합니다. 이때 컬러는 흰색으로 화이트 컬러로 F6개로 설정하여 변경하여 주면 결과값과 동일해지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문자를 입력합니다. Horizontal Type Tool을 선택해봅시다. Horizontal Type Tool 선택하시고요. 다음으로 이번엔 영문인 아리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리아체는 시스템체이므로 어느 컴퓨터에나 저장이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은 레귤러 일반으로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72포인트로 설정하여 엔터를 눌러주세요. 이미 색상으로 설정하시면 되고 색연필이 다 모이는 지점에 클릭하여서 My Dream이라고 쳐봅시다. Dream 이렇게 써주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대소문자를 바꿔주시고 앞글자만 대문자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레이어를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이제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Add a Layer 스타일 단추를 눌러 드롭 섀도우를 선택,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시 한번 레어 스타일을 적용할 때 레어 스타일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Gradient Overlay를 다시 한번 선택하여서 Gradient를 선택, 첫 번째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하시고 색상을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변경합니다. ADA036 다음으로 우측에 있는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하시고 FFF203 자, 이와 같은 색상이 만들어지겠죠.
OK를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앵글을 160도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글자의 그라데이션이 적용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양을 생성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선택해야 될 부분은 배경 레이어 1입니다. 레이어 1 배경 레이어를 선택하신 후 이 상태에서 드로잉하여서 밑바닥에 어떤 도형이 깔려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겠습니다. 레이어 1을 클릭하여 주신 후 사용자 모형 도구인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시고 쉐이프 레이어즈 옵션을 선택하고 쉐이프 모양 형태는 바로 프레임 2로 선택을 합니다. 프레임 부분만 모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프레임 2를 선택하여 더블 클릭. 스타일은 없고 색상을 변경합니다. 바로 FFC000입니다. 자, 오렌지색으로 선택하였다면 배경에 이제 프레임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드래그 앤 드롭하여서 크기를 맞춰 그려주시고 무브 툴을 사용해서 위치를 맞춰보세요. 자, 이와 같이 글자를 가리지 않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셨나요? 결과와 비슷하죠? 그렇다면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애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여 여기서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OK를 누르고 바로 이 상태로 저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파일이 완성되었다면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를 통해서 모든 가이드를 삭제합니다. 다음으로 파일 세이브 에즈를 통해서 JPG 포맷으로 변경하고 원본 사이즈 그대로 저장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PSD를 저장하기 위해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를 40:50으로 10분의 1 사이즈로 만들어주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 레이어가 모두 다 제대로 나타나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상태로 PSD로 저장. 그래서 10분의 1로 줄인 PSD와 원본 사이즈의 JPG 두 개 파일을 최종적으로 제출합니다. 답안 저장이 완료되면 수험 프로그램에서 답안 전송을 클릭해서 감독관 컴퓨터로 전송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문제의 풀이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